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시중에 온갖 관심을 다 받았던 IPO 시장의 대어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요 예측이 저번 금요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와 기관들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미 다른 내용이니까 이해는 빠르실 겁니다. 자, 공모가 밴드 105,000원에서 135,000원 사이에서 상단인 135,000원에 결정이 됐죠. 일단 공모 시총이 4.5조가 됐고 앞으로 이제 따블 가면 9조, 따상 가면 12조가 됐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어떻게 썼느냐? 대부분의 애들은 다 상단 초과 썼고요. 여기 이제 미제시한 일부가 있었는데 어차피 미제시는 얼마가 되든 받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두 명 간본 애들 빼고는 다 올인했습니다. 아, 불타오르네. 자, 락업은 한 달이 대부분이었고 전체로 44%. 한 달 많이 걸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남 돈 벌게 해주는 거 싫어하는 여의도 사람들의 심리. 여기 보면 스틱 벤처가 3개월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썼다. 뭐 대부분 배정은 노락업이 아닌 이상은 받으셨을 겁니다. 알아서. 자, 공모가가 확정됐고 이제 기관들 배정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거의 못 받겠지만은 청약 일정 따라서 이제 추석 지나서 증거금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증권사 내키시는 데 가셔가지고 골라잡아서 참여하시면 되죠.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공모가 확정됐으니까요. 방탄소년단 1인당 90억 확정이죠. 따상 가면 240억, 10억이 형은 최소 1.6조, 따상 가면 4.3조. 그래서 연예인 주식 부자 다 제끼고 1등. 그리고 몽구형 밥 먹자. 몽구형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적 시나리오 잡았었죠. 21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공연 시장이나 이런 게 정상화됐을 때 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이 시나리오에서 2,600억이 나왔었고 뭐 성장을 못해도 한 1,000억은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배수 엔터사 대충 평균인 35배, 빅히트가 이제 공모 상단이었던 45배였죠.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해서 시총을 잡았을 때 기대 수익률은 한 경우를 빼고는 다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경우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모가 흥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죠. 자, 앞으로 그럼 상장하고 와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뭐 저는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게임이 처음 공모를 할 때 2만원에서 24,000원에서 24,000원 상단에 굳혔고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상단 초과를 쓰는 여긴 뭐 간본 사람도 없었죠? 이런 이제 공모 흥행을 했었는데요. 락업 상황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한 달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달이 제일 많았던 이유는 여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11% 보호예수 걸린 애들 얘네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빅히트도 보면 락업이 한 달이 제일 많았죠. 자, 카게임이 기존 주주 락업이 이제 11%였고 유통 물량이 32%였어요. 근데 빅히트 보면은 락업 걸린 애가 기존 주주 7%고 유통 물량이 30%예요. 뭐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게임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4,000원에 공모 처음에 따상 찍고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슬슬슬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너무 오버밸류 받았다라는 거죠. 빅히트도 계산해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12조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나 여타 상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못 갈 수는 있는 거 아니니까 터치를 하고 이렇게 조금 흐르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차피 공모주는 꽃놀이 패니까 받은 사람들은 신난 거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면 사지 말자 이런 거죠. 자, 근데 빅히트가 상단 기준으로 4.5조였고 따상 가면 12조였잖아요. 이러면은 메이저 엔터 3사 피어 봤을 때 얘네 다 합해도 3.2조거든요. 얘네가 좀 글로벌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괴리가 좀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따상 가면은 얘네 막 한 3-4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아이돌 다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히트가 거품이라는 게 아니라 뭐 얘네들 피어들도 재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얘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릴레이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투자계를 찾아보자면 일단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때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 엔터사들의 컨센서스 20년, 21년치를 갖고 왔어요. 근데 빅히트가 21년에 2,600억 번다고 가정하고 20년 이제 1,000억이었죠. 근데
1000억 기준으로 공모 상단이 45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600억을 이제 가정했을 때 요게 이제 따상감이 21년 45배였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서 잘 된다고 이렇게 가정한 건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잘 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SM 뭐 600억까지 벌고요. YG도 350억 돌아오고 JYP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SM하고 YG가 좀 크게 개선이 되는데 YG야 뭐 21년 30배니까 거의 뭐 다 찼다고 보이고요. 제가 주목한 건 이제 SME가 이제 14배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너무 이제 혼자 괴리도가 벌어진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 이제 보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빅히트가 어쨌든 대박이 나게 되면 다른 엔터들도 주목을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밸류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SME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3사의 주가를 보면 기존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수익률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SME가 언더퍼포머죠. YG랑 JYP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혼자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 얘네 SME가 잘 못 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가 20년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럼 3대 엔터사는 잠재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빅히트 공모 청약 요약하고 간단하게 다시 짚어봤고요. 빅히트 때문에 다른 엔터사도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공모 청약 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